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육, 소비, 의료, 여가 등 모든 것이 비대면화되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그러나 우리는 늘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적절한 대응과 변화를 하며 발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노기술연구협의회는 앞으로 어떤 대응과 변화가 필요할지 파악하여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나노기술을 발굴했고 이 중 핵심 기술인 10대 나노기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것은 바로 인체 및 물체에서 방출하는 열을 센서를 통해 감지하여 시각화, 영상화하는 기술입니다. 인체가 방사하는 원적외선 열 에너지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안면인식, 발열감지 기술은 출입 시 발열을 체크해주는 카메라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나노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공정으로 제작된 마이크로 볼로미터 센서와 비냉각형 열 화상 센서, 그리고 비접촉 방식으로 절대 온도를 검출하는 기술까지 확보한 열 영상 센서는 방역과 보안 시스템뿐만 아니라 자동차, IT기기, 의료기기 등 원적외선 열 에너지를 통한 추적이 가능한 모든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출입 시 발열 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의 조기 진단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진단에 주로 사용되는 실시간 진단 기술은 판정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성이 현저히 떨어져 더욱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디지털 PCR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미세한 물방울 기반으로 유전자를 증폭 및 분석하는 디지털 PCR 플랫폼 기술은 분석의 전 과정, 전 자동화 시스템 설계로 별도의 과정 없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자 진단 분야에 응용되어 국내 유전자 진단 시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현장에서 빠르게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 조기에 격리할 수 있는 신속한 현장 조기 진단 시스템 또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원이나 별도의 장비 없이 1시간 내로 감염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페이퍼 기반의 현장용 분자 진단 기술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핫팩을 유전자 증폭을 위한 열원으로 사용했으며 95% 이상의 정확도를 실현한 혁신적인 체외 진단 기술입니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균으로 인한 질병까지 모두 검사할 수 있는 페이퍼 기반 현장용 분자 진단 플랫폼 기술은 코로나를 비롯한 많은 질병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의료계에 미친 영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 피부를 그대로 모사한 전자피부 개발로 인공피부 또는 로봇피부로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전자소자를 소개합니다. 늘어나는 성질의 고분자 전해질을 이용해 온도값과 늘어난 길이의 값을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다기능 센서를 개발하여 기존 센서로는 측정할 수 없었던 밀기, 꼬집기, 비틀기 등 다양한 자극을 측정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실제 피부와 똑같은 자극을 느끼는 인공피부를 구현하다니 SF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영화가 현실이 되는 날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능동형 메타 광학 소자 기반의 인터랙티브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및 유해인자 센싱 기술로 미래형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기존의 메타 표면을 이용한 홀로그램 장치는 처음 프로그래밍된 하나의 이미지만 구현할 수 있었지만 액정 광 변조기 특성에 따라 전압, 온도, 터치 및 외부 유해 가스 등에 반응하여 실시간으로 홀로그램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초소형 웨어러블 형태의 센서는 온도 감음형 센서, 가스 감지 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가치를 발휘할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반도체 소자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소자가 작아질수록
소자 연산 속도 또한 느려지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죠. 그래서 소자의 연산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금속 소스 드레인 트랜지스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공정 과정에서 소스 드레인을 더 깊이 깎아내어 접촉 면적을 넓게 해서 구동 전류량을 늘리는 원리로 추가적인 공정 과정 없이 그리고 비용 증가 없이 소자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 기술은 대한민국 반도체 시장 개척에 기여할 핵심 원천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소자의 소형화가 가능해지면서 전자통신장치 또한 점점 더 작아지고 그에 따라 전자파 간섭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해졌습니다. 맥신 나노 소재 구조체의 다공 구조 내에서 전자기파가 다중 반사되면서 강한 전자기 흡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고 머리카락만큼 매우 얇은 필름 두께에서도 높은 전자파 차폐 성능을 확보한 나노 소재 제조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새롭게 개발한 차별화된 경량 전자파 차폐 흡수 소재는 고집적 모바일 통신기기, 전자기기, 그리고 국방기술 등에 활용되어 전자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날이 경량화되는 디스플레이의 제조 과정 중 발생하는 정전기 문제는 어떤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신소재 기반의 고기능성 대전방지 코팅제 개발 기술은 공정 과정에서 정전기를 방지하여 디스플레이의 우수한 고투명성, 내마모성, 내화학성을 보장합니다. 신소재 기반 대전방지 코팅제 개발 기술 덕분에 전자기기와 디스플레이의 소형화, 고성능화, 고집적화를 지속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도화된 기술의 개발과 발전으로 우리의 일상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리튬 이온 전지를 고용량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차세대 음극재 제조 기술을 소개합니다. 그래핀 분산액의 점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래핀 분산 기술은 차세대 고성능 음극재 원천 기술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실리콘 코어를 환원 그래핀이 껍데기처럼 감싸는 코어쉘 구조의 복합 음극재는 실리콘의 부피 팽창 등의 문제를 그래핀으로 보완하여 전기차 주행 거리를 20%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튬 이온 전지의 용량을 늘리는 대신 리튬 이온 전지를 대체할 차세대 전지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폭발 위험성이 전혀 없는 아연 공기 전지는 충전 시에 고순도의 산소를 방출시키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차세대 전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고용량, 고유연, 고안정성의 특성을 가진 전도체 아연 공기 전지를 파우치 쉘 규모로 제작하는 데 성공했고 이 기술이 전기차에 적용될 경우 15분 내 완충으로 최대 1,500km 주행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전고체 아연 공기 파우치 쉘 기술은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소형 IT 시장은 물론 전기차, 전기 비행기와 같은 산업용 중대형 전지 시장에도 매우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사태 이후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곧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국내 나노과학기술의 기초 원천 기술과 산업화 유망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활용되어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선도하는 새로운 기술을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